여기는 장작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네요. 장작이 많이 쌓여 있고. 아궁이를 뗐나 봐요. 여기는 이렇게 항아리 가지고 이렇게 연통을 만들었어요. 너무 재치있고 멋있죠? 항아리를 이렇게 항아리하고 항아리를 엎어 가지고 이렇게 굴뚝을 만들었네요. 다 목재로 만들었어요. 마루가 다 굉장히 옛날 그 양반집들 집 같아. 이건 양반집들 창고. 대청마루 창고처럼 다 나무를 썼어요.